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코드 번호는 039560. 현재 시각 2020년 9월 4일 금요일 3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판매 업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초저지연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5G 핵심 장비,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를 볼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좀될 만한 하반기 이슈가 좀될 만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 확대죠.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좀될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 대규모 5G 투자에 대한 수혜주가 좀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또 미국의 주파수 경매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또 5G 투자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겠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자회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죠. 다산존 솔루션즈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척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 자국 내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참여를 유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수혜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거의 한 30%는 국내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70%는 미국과 일본, 이런 아시아권, 유럽 이렇게 해서 한 70%가 좀 나누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내년 내후년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투자할 이런 이제 5G의 투자 금액입니다. 한번 잘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27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중국은 190조 원이고요. 우리나라는 25조 원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성장성, 앞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라고 그냥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종목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을 오랜 기간 좀 만들어 왔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 거죠. 그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이 지지 라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볼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터진 거래량은 이 종목이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는 참고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크게 뭐 나온다라기보다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에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상 최근에 이 단기 박스권이었거든요. 단기 박스권 흐름들을 또 상단을 또 돌파를 했어요. 여기가 한 14,000원 정도인가요? 13,000원대 후반, 거의 뭐 13,800원 정도? 이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였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신주 인수권부 상장,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래로는 12,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13,800원, 900원이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서 하루 이틀 3일간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일 정도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머물렀다 그러면 이건 이제 돌파가 된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서 한네번 정도의 분할 매수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분할 매수로 좀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으로 통신 장비의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미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이 종목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전고점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뭐 앞으로는 뭐한 13,800원, 900원 정도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노린다면은 역시나 조정을 이용해서 세 번에서 네번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 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